강의 따릅니다. 오늘은 제가 자켓을 들고 나왔어요. 이 자켓은 디자인명은 엣지 자켓이라 그러고 소재는 린넨이에요. 린넨 고급진 진짜 고급진 원단이에요. 색상은 제가 입은 도토리 색과 또 요 생지 색깔 이렇게 두 컬러거든요. 이게 제가 도토리 밤색에 입은 거는 파키 배열에 이런 색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반면에 베이지색은 밤색에 이렇게 보니까 이 또한 멋져 보여요. 근데 원단도 고급스러운데다가 색감도 잘 맞추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거예요. 요거는 외출하실 분 아니라 일상생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아이의 디자인은 카라가 이렇게 카라 요걸 보고는 댄디 카라라 그러죠. 이게 테일러 카라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앞, 요 부분은 댄디 스타일이지만 요 뒷부분에서는 밴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좀더 캐주얼해 보여요.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면은 자, 그게 기본적인 아이인데 요 밴드 처리를 해가지고 캐주얼한 느낌을 조금 더 나타낸 거거든요. 그리고 크게 이거는 완전 원단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 거니까 디테일은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. 가슴에다가 요 포켓 같은 거 요거 하나 넣고 주머니에다가는 주머니는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머니 처리를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아웃 했는데 정말 심플한 듯 하면서도 멋스러워 보여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기장감도 참 좋으네요. 엉덩이 볼록 나온 요쯤부터 시작해서 딱요 앞선까지 떨어지니까 이 하체가 약하신 분이라든가 하체가 뚱뚱한 분들이라든가 크게 표현이 잘안 나고 다 캄프라치 소화, 이 바지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림이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옷의 바지는 이 우뚜리 소재하고 같은 소재의 이 바지예요. 약간 항아리 느낌이 나는 그런 바지인데 바지핏이 진짜 예뻐요. 뭐 그렇게 약간 호박바지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어떤 핏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도 잘 표현을 못하지만 하여튼 바지핏이 진짜 신기하게 잘 나왔어. 난 이런 바지핏을 내면서도 우리 공장의 실장님 패턴 하나 짱이야 그랬어.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바지 패턴의 어떤 핏을 예쁘게 내주셨는지 뒷부분도 보통 이런 옷 입으면 이 엉덩이에 와서 주름이 지는데 얘는 엉덩이에서 그냥 뚝 떨어져요. 그리고 이 엉덩이에서 이 선을 하나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주머니 넣고 해가지고 엉덩이에 어떤 그 뭐랄까 펑퍼짐 한다든가 그런 걸 갖다가 캄프라찌를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제가 지금 카키색을 입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베이지색을 가지고 내가 선보일게요. 여기 있어요. 자세히 보세요. 밤색은 원단이 바닥이 안 보이지만 베이지는 원단 바닥 보이시죠? 이렇게 잘 보이실 거예요. 색깔이 밝아서 이렇게 밴드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뒤에는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요. 그 앞에는 얘 나와라. 앞에는 요렇게. 아, 얘하고 나 키가 비슷하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주머니를 어디 갔어?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넣었어요. 예, 잘 어울리죠. 이런 식으로. 저 입은 이 스타일도 괜찮지만 또 반면에 이 스타일. 우리 고객님 구입하면은 솔리드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래로 세트로 구입하세요. 같은 소재라서 너무 멋져요. 괜히 여기다가 다른 소재의 바지를 입으신다든가 이 바지에다가 다른 소재의 자켓을 입으면은 약간 찐따 난다는 느낌이요. 양복 입고 가슴 느낌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같은 소재로 하면 훨씬 더 같은 돈으로라도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여요. 고급져 보여야 된다는, 가치 있어 보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정말 같은 소재에 같은 거, 같은 세트로 구입하시고 진짜 구원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아들 많이 많이 이뻐해 주세요.